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윤재덕 소장님 말씀 전하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모습이 저의 미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운동 일대에서 장애자 한 구석을 차지하고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이 땅에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장래희망을 적는 난이 있으면 그 장래희망 적는 난에다가 멋있는 할아버지라고 항상 적곤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든든하게 안정성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도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한평생 이렇게 해왔고 이런 경험과 이런 추억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노인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임은동일 때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마음이 벅차오르는 기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어떤 헛소문 때문입니다. 그 헛소문 지금 엄청나게 퍼져서요. 거의 전 세계에 이 헛소문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헛소문이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라면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가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헛소문이 우리 자신에 대한 헛소문이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에 관한 헛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헛소문에 있어서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방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헛소문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천지라는 이단의 교육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 관한 헛소문이 이 임운동 일대에 막 퍼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헛소문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우리의 방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헛소문을 해결하는 과정, 아마 이런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는 그 헛소문의 내용이 뭔지 그 소문의 내용부터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죠? 그리고 헛소문이 정말 타당한 면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진위 여부를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뒤에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절한 방식으로 이러한 이유에서 저게 지금 헛소문이라고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야만 이제 사람들이 저거 헛소문이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라는 헛소문이 있는데 이 신천지의 교육 내용, 신천지 교인들도 성경 가지고 교육을 받으니까요. 이 교육 내용에 대해서 그간 교회가 이 헛소문에 적절하게 대처했는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사실 교회가 적절하게 대처를 못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그 소문의 내용부터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신천지 문제 때문에 이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자녀가 내지는 부인이 남편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너무 놀래서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는 그 사람이 왜 신천지 교인이 되었는지 파악하는 일조차 생각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화만 나죠. 아니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정작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경위에서 신천지 교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겨를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이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 조급함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천지 교인을 직접 대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신천지 교인이 나보다 성경을 많이 알겠지. 저 사이비 이단인 사람들은 성경을 줄줄 꿰고 있으니까 내가 그 앞에 가봤자 할 말이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감정이 그 다음 찾아오냐 하면 두렵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신천지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거리를 둬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던 집사님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열심히 손절하는 것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뭔가 물어보거나 어떤 일을 겪게 된 건지 여유를 찾는 일을 그동안 교회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천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무지에서 생기는 두려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천지 관련된 문제가 어떤 식으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면 제가 보기에는 적대감을 표면화하는 것 외에는 딱히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란 말만 들으면 아 쟤네 나빠, 쟤네 미워 이렇게만 하고 정작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성경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교회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사실은 신천지에게 대단히 유리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적대감만, 내용 모르고 근거 없이 적대감만 표면화되어 있을 때 신천지 지도부는 쾌재를 부를 겁니다. 아, 저거 보라고. 잘 모르면서 우리를 무조건 욕만 하니까 우리가 옳은 거라고,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양상으로 신천지에 대한 대처가 이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는 와중에 헛소문이 줄어들기는커녕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라는 조직은 여전히 지금 대한민국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비단 문제가 제대로 대처되고 있느냐 아직도 부족하고 미진한 수준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헛소문이 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게 없어요. 정말 필요한 게 없습니다. 뭐가 없냐면 사랑과 진실이 없어요. 사랑과 진실이 없습니다. 정작 이 지역사회 안에서 누군가 신천지 교인이라면 그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죠. 그 사람 얘기를 일단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절한 답을 갖고 적절한 대답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만 하죠. 무조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자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신천지 교인을 많이 만나봤으니까요. 그 사람들 얘기를 여러 번 경청해 봤으니까요. 신천지 교인들이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소개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도 요목조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아,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구나. 여러분들이 대번에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내용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신천지 교인이 겪는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천지 교인이 어떻게 포섭이 되는지, 원래 한 교회의 집사고 청년이고 장로였다가 어떻게 신천지 교인이 되어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엔 길거리에서 만나서 인터뷰하자 그러고 세미나 하자 그러고 그리고 상담을 받더니 스물스물 신천지 성경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꺼내냐 하면 저 복음방이라는 단계에서부터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저 복음방이라는 단계에서 신천지에서 꺼내는 얘기가 어떤 내용들이냐면 주제가 어떤 것이냐면 이런 주제들이에요. 여러분 익숙하시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잘 읽어볼게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런 주제들을 다룹니다. 즉 교회 안에서도 익숙한 주제들을 갖고서 신천지 교인이 이제 포섭을 시작하는 단계가 복음방이라는 단계입니다. 카페나 이런 데 가면 1대1로 앉아서 성경 펴놓고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유감스럽게도 교회가 아니라 신천지일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그렇게 개인 면담을 통해서 성경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복음방이라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저 복음방 단계에서부터 신천지가 말하는 아담 이야기, 신천지가 말하는 노아 이야기, 신천지가 말하는 야곱 이야기 이런 걸 듣고서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 라고 분별할 수 있었어야죠. 사실은 기독교인이라면 말입니다. 이 한 권 성경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얘기 이상하다고 말을 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저 단계에서부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직감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신천지가 20만 명이나 인구를 불려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지역사회 안에서 신천지 교인이 우르르 많이 들어갔고 급성장했다고 신천지는 광고를 해왔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왜 지역사회 안에서 신천지가 이렇게 팽창할 수 있었느냐? 이유는 자명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참다운 성경 이야기가 지역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인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다면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한 사람 포섭을 위해서 달려들고 정말 간쓸게 빼줄 것처럼 잘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일단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성경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유감스럽게도 말입니다. 제가 교회, 동안교회 주보를 봤는데 그 가정예배 주제가 이런 거더라고요. 성경 인물 속에 뭐 오늘날의 답이 있다. 라는 주제였는데 그 말 정말 참 맞는 말입니다. 딱 맞는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 오늘 만약에 설교 제목을 정한다면 그렇게 정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주 전에 할렐루야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노아랑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거기서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찾아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동안교회에서는 시리즈를 연결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무슨 얘기만 할 거냐 하면 야곱에 관한 얘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신천지의 야곱 스토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은지 다른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 안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을 다룰 거예요. 저기 구석에 있는 건 신천지 교인인데 신천지 교인이 야곱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신천지의 그 복음방 교육 내용 뭘 배우냐면 신천지에서 야곱에 대해서 다룰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건 그 장자권을 야곱이 얻었던 그 팥죽 사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팥죽이 아니라 이제 렌틸콩으로 이제 만든 죽인데 그 팥죽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그 얘기를 처음에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곱은 지혜롭고 꾀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끄덕끄덕인가요? 절레절레인가요? 야곱이 지혜가 있고 꾀가 많은 사람이었다. 뭐 그냥 그 정도는 뭐 오케이 뭐 이해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곱은 복에 대해서 끈기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신천지에서 교육합니다. 야곱은 복에 대해서 끈기가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신천지 교회를 만나서 포섭을 당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우리가 거기서 그거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냥 일반적인 얘기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론이 그래서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선으로 보시냐면 이렇게 꾀가 있고 끈기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게 보신다. 이 야곱과 같이 꾀가 있고 끈기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게 보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내용 어떠세요?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복에 대한 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게 보시냐면 야곱처럼 꾀가 있고 지혜가 있고 끈기가 있는 사람을 좋게 보십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별로 그렇게 막 무시무시하거나 이상한 얘기로 들리지 않으시죠? 그저 그런 얘기로 들리시죠? 그런데 이 내용이 나중에 신천지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야곱은 꾀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야곱처럼 신천지 포섭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 이렇게 정당화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이것을 신천지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모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웃 간에 서로 신뢰하고 연대해서 방역망을 구축해야 될 시점에서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또 동선도 속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회의 큰 문제가 신천지 문제가 대두됐었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교인은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야곱처럼 지혜롭게 속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복에 대해서 끈기를 갖고 있었듯이 또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그러니까 야곱처럼 끈기를 갖고 신천지를 포기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복에 대한 끈기를 갖고 있었듯 신천지에 대한 끈기를 붙잡고 있어야겠다. 그런 열정을 불태울 수 있게끔 땔감으로 사용되는 것이 또 야곱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포섭하고 즉 몰이학을 하고 그리고 신천지에 대한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신천지에 대한 끈기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좋게 보시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 이야기가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신천지 안에서 말입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듣다가 뒤로 가니까 결론이 엄청나졌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정말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런 야곱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천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문회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계십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이 신천지 교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청년들을 찾아가서 만날 만큼 신천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신천지 안에. 근데 그분들이 야곱 이야기 어떻게 알고 있냐?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여러분의 동료, 친구, 이웃 중에서도 신천지 교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교회로서 진실한 이야기를 전달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지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해보시죠. 아, 무엇보다도 신천지에서 야곱은 어떤 인물이냐면 이만희 씨를 가리키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를 이긴 자라고 부르는데 야곱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12명이었고 그 12명의 자녀가 이스라엘 지파를 구성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만희 씨도 신천지 12지파를 만들었다고 해서 신천지 안에서 야곱에 비견되는 인물은 이만희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신천지 안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질문을 받습니다. 소장님, 신천지가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신천지가 잘못됐죠? 다른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신천지가 문제가 되는 가장 큰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한 분 하나님의 얼굴을 왜곡하고 있잖아요. 한 분 하나님의 얼굴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신천지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왜곡하면 그 사람의 삶도 왜곡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걸 성경에서 뭐라 부르냐면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출급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 때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안 섬기고 이 금송아지 섬길 거야 했던 게 아니죠. 이 금송아지 자체가 우리를 출애굽시켰던 바로 그 야훼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던 것이 우상숭배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우상숭배가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삶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신천지 교육 내용은 한 분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왜곡하고 있냐면 신천지의 끈기를 갖고 남아있는 것을 좋게 보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신천지를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는 모략도 좋게 보는 하나님으로 왜곡하게 만들고 그리고 야곱과 같은 이만희 씨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천지가 갖고 있는 가장 위험한 점인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가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을 우리가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이런 조직적인 이단들의 교육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왜곡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이름의 얼룩을 닦고 지역사회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야기하고 진실을 소개할 수 있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다. 뭐만 하면 되냐 하면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밀도 있게 잘 들여다보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이단 사역을 하는 전문가로서 서 있지만 사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일개 예수 믿는 청년에 지나지 않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나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언제든지 한번 하나님이 어떤 것이 어떤 분이신지를 적절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그렇게 해야 되는 책임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다고 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겠죠.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알고 있는 신천지 교인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하나씩 하나씩 우리 점검을 해봅시다. 첫 번째, 그럼 여러분, 야곱은 무엇을 얻고자 끈기를 갖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인가? 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야곱이 얻고자 했던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야곱 이야기에서 야곱이 그토록 얻고자 했던 그것이 무엇일까요? 소위 복이라고 이야기되는, 야곱이 그토록 갖고자 열망을 불태웠던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팥죽이 있죠. 야곱 이야기의 장자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너무나 얻고자 했잖아요, 그죠? 이 장자권 얻고자 이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장자권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장자권이 뭐냐? 신천지 교인들이 이제 교육받을 때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의 팥죽은 무엇인가요? 뭐 이런 질문 던집니다. 당신의 팥죽. 그 무슨 얘기냐면, 신천지 교육받으러 갈 시간에 막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해야 하는 청년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청년한테 당신의 팥죽 뭐예요? 그건 뭐냐면 에서처럼 하나님의 복 얻는 일에 소홀해서 딴 거에 관심 갖는 일, 그걸 가리켜서 이제 팥죽이라고 신천지에서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장자권이 뭐냐라는 질문에 그냥 이 장자권 이야기만 토막내서 딱 그 이야기만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저 장자권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토막내면 그 토막난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요. 성경을 토막내면 토막낸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그 새 친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얘기 있잖아요. 그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신천지 교인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아, 다니엘의 새 친구가 위기 속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나도 열심히 신천지를 믿어야겠다. 그렇게 이해하겠죠. 하나님의 교회 사람에게 이 토막난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나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JMS 교인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JMS 교인도 아, 나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JMS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토막난 이야기는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다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토막난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장자권도 마찬가지죠. 장자권 이야기 톡 때려서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잘 갖다 붙습니다. 그런데 토막난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이단들이 다 성경 이야기를 토막냅니다. 다 토막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뭐예요? 토막난 것들을 다시 연결시켜서 전체 그림을 보여주면 되겠죠. 그죠? 이 장자권 이야기 앞뒤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기 지금 야곱이 있죠. 그리고 빨간 친구는 에서예요. 야곱 에서. 이 장자권 이야기라는 이 저 토막에 앞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야곱 이야기 장자권, 장자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 앞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뭐가 있냐면 이삭이 장자의 권리를 갖게 된 그 야곱에게 축복해주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죠. 그런데 이 본문들을 꼼꼼히 읽어보면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충격이냐면,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그냥 제가 설명만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내용. 어떤 것이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해주고, 너를 통해서 여러 왕들이 나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축복하면 나도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이 너에게 축복하면 나도 너에게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이 너에게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겠다. 즉, 아브라함을 복과 저주의 기준으로 삼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내용과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장자권을 갖고 있었던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했던 내용과 그 아브라함 언약은 똑같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장자권은요 그냥 장자라서 유산 상속을 많이 받는 정도의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에서 앞뒤를 보니까 뭐냐 하면,
장자권 가진 자에게 이삭이 축복하는 내용은 아브라함 언약 내용 그대로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장자권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계승하는 권리,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에 참여하고 그 언약을 계승하는 권리가 장자의 권리로 표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장자권 붙이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장자권 이야기할 땐 무슨 얘기도 같이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 언약 이야기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토록 갖고 싶어서 열망을 불태웠던 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받았던 자기 아버지가 받았던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 내용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는 열망이 장자권을 얻고 싶다는 것으로 표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장자권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을 반드시 언급해야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장자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신천지 교인들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내용 없이 장자권 얘기하는 건 아까 제가 다니엘의 새 친구 풀무풀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 그냥 내용 없는 얘기가 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토막들을 연결시켜서 앞뒤로 보면 창세기 처음에 아브라함 언약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창조와 타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 이야기가 그 이삭의 축복 뒤에 나오고 그리고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해주고서 야곱이 사망하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창세기가 끝나요. 그리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야곱이 열두 아들들에게 축복해줄 때도 어떤 언약의 근거에서 축복해 준 것이냐면 아브라함 언약의 근거에서 축복해 준 거예요.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거든요.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여기도 구절도 창세기 48장 구절 갖고 왔는데 창세기 48장 보면 아 야곱이 자녀들 축복했던 것도 아브라함 언약 그대로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조와 타락으로 시작해서 야곱의 축복과 죽음으로 끝나는 이 이야기 전체가 창세기인데 창세기의 핵심이 뭔지 우리가 지금 발견한 거죠. 창세기를 읽을 때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인 거예요. 이 핵심 주제를 빼놓고 다른 이야기에 써먹으려고 이야기를 토막낸 것이 모든 이단들이 사용하는 공통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성경 이야기를 토막내서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몰랐던 건 꼭 이단들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성경을 다시 연결해서 전체 그림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 안에 필요하고 이 이야기가 지역사회 안에 또 신천지 교인에게조차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사실 만나보면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걸 대번에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 성경 얘기 들어보세요. 다 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신천지 교인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동안교회 청년과 권사님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만났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신천지 교인을 대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를 얻은 거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얻은 겁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진실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된 것이죠.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처럼 끈기가 있어야 하죠 라고 그 신천지 교인이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우린 뭔지 알았죠. 아, 저 사람이 야곱처럼 끈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할 때 아, 저 사람의 끈기의 대상은 신천지겠구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한테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가장 좋은 답변이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럴 거예요. 성경책 피고요. 창세기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면 되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장자권이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 아브라함 언약은 신천지 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아브라함 언약은 출애굽 때 끝나거든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신약 성경 몇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거 신천지 교인들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주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쉬운 일인데 이걸 교회가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악화됐던 것이죠. 어쨌든 그럼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속이는 꾀를 좋게 보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엄청 속이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엄청 속이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이 속일 때마다 그 야곱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심지어 야곱이 속일 때 막 복을 받기도 하죠. 그죠? 실제로 장자권 그 형을 속여서 얻었던 것 때문에 아버지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걸 좋게 보신다는 얘기일까요? 답은 어디에 있냐면 그냥 성경을 피면 거기에 쓰여 있죠. 그죠? 근데 신천지 교인들은 성경을 직접 펴서 본인이 이해하고자 꼼꼼히 성경 본문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알고 있냐면 신천지 강사가 거기서 교육을 맡은 사람이 말한 대로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직접 성경을 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본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신천지 교인은 신천지 강사 말을 믿고 있고 개신교인은 우리 목사님 말만 믿고 있다면 사실은 수준은 비슷한 것이죠. 그죠?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믿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직접 성경을 읽어보고 확인하는 일이 너무나 요긴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직접 읽어보면요, 거기에 속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야곱만 속이지 않아요. 온갖 사람들이 속입니다. 일단 이 사람 야곱인데 여러분 야곱이 누구 속였는지 기억나시죠? 누구누구 속였죠? 일단 아버지 속였죠. 형 속였죠. 그리고 나중에 외삼촌인 라반도 속이죠. 그죠?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재물들 다 본인이 갖고 또 안 도망갈 것처럼 하더니 도망가고 라반도 엄청 속여먹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 맞죠. 창세기 25장에서 그 33장까지의 내용인데 야곱은 거기서 분명히 속이는 사람으로 나온 게 맞습니다. 신천지에서 야곱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가르친 건 잘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가르친 게 문제죠. 이 사람 누구냐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붉은 친구니까 에서죠. 여러분 에서도 속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뭘 속였죠 여러분? 장자권 실제로 줄 거 아니면서도 자기 배고프다고 팥죽 주면 장자권 줄게 라고 속인 거죠. 만약에 본인이 정말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 동생에게 줬다고 생각한다면 아버지한테 먼저 축복받으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얘도 동생 속여먹은 거 아니에요. 야곱 이야기 안에서 야곱만 속인 게 아니죠. 에서도 속였죠. 25장에 창세기 2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사람 리브가입니다. 이 사람도 속였죠? 이 사람은 저 야곱이 주범이 아니고 이 사람이 주범입니다. 이 엄마가 야곱을 꼬시잖아요. 너 그 팔에 가죽 두르고 털 가죽 두르고 형처럼 해서 네가 복 받아. 그 둘째 아들을 꼬셔서 아버지도 속이고 첫째 아들도 속인 게 이 리브가라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이야기에서 야곱만 속인 게 아니죠. 이 리브가도 속였습니다. 남편 속이고 큰아들 속였어요. 여기서 안 끝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심각한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구냐면 축복 줬던 당사자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속여요 안 속여요? 이 사람도 속입니다. 누구 속이죠? 아비멜렉 속입니다. 아비멜렉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부인 너무 예쁘니까 자기 부인 아니라고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누이라고 그러죠. 그죠? 나중에 이게 적발돼서 개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속이는 사람이에요. 이삭이라는 사람도. 그리고 이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전 라반인데 야곱이 이 사람 속여갖고 재물을 엄청 많이 갖고 오죠.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할게요? 이 사람도 야곱 속였죠. 7년만 일하면 된다고 했으면서 지금 라헬 안 주고 레아 주는 바람에 14년을 야곱이 고생하게 만들었던 자기 친족을 속이는 양반이 이 라반이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 라헬입니다. 이 사람도 속이는 사람의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합니다. 이 사람 뭘 속였냐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우상을 훔쳐요. 그리고 그 우상 훔친 걸 자기가 깔고 앉아있으면서 우상 안 훔쳤다고 누굴 속이냐면 자기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31장에 나오죠. 이상해. 여러분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쭉 그냥 꼼꼼하게 읽어본 거예요. 읽어보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 몇 명을 보시죠 여러분. 이삭, 에서, 야곱, 리브가, 라반, 라헬 다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죠? 싹 다 속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야곱 이야기 안에서는 모두가 속고 속이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속고 속이고 있는 이 야곱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속이는 것을 좋게 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 이야기에서는 모두가 속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이는 행위를 좋게 보실까요? 신천지 교회는 야곱은 속였으니까 나도 속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책을 읽어보니까 야곱만 속인 게 아니네, 다 속이고 있네, 아 하나님이 이걸 좋게 보실 리 없지 라는 걸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결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람한테 있어요. 이삭이잖아요. 아까 이삭이 자기 부인 너무 예쁘니까 부인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다가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망신당할 때 아비멜렉이 이럽니다. 당신은 왜 그랬냐고. 아니 당신 아내인데 왜 속였어요?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삭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그 핑계가 가관입니다. 이게 이삭이 왜 속였는지를 보여줘요. 뭐라 그러죠? 이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아니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 잃을까봐 속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삭이 속였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남들 속인 겁니다. 즉 남들을 속이는 그 깊은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이걸 성경 이야기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남들을 속인다고, 자기 망할까봐 걱정돼서 남들을 속인다고. 그런데 어떻게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남들 속이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시 이 장면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동안교회 성도들과 신천지 교인이 마주하는 장면으로 말입니다. 신천지 교인이 얘기하겠죠. 야곱처럼 꾀가 있어야 해요. 야곱처럼 속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죠. 아 그렇지 않다고. 저랑 창세기 25장부터 33장까지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야곱만 속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신천지 교인은 야곱처럼 꾀가 있어야 해요 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를 머릿속에 떠올릴 거냐면 이만희 씨를 머릿속에 떠올릴 겁니다. 이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죠.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가 속이고 있는 야곱 이야기 저랑 한번 읽어볼래요? 거기 이삭이 왜 속이고 있는지 한번 저랑 확인해 보시겠어요? 라고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저 신천지 포기하겠습니다 결단을 짓지 않더라도 적어도 교인들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작 이 야곱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한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게 누구 대사냐면 야곱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말 속에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저를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에서가 와서 우리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을까 제가 두렵습니다 라고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을 통해서 보고를 듣기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추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야곱이 겁이 덜컥 나죠. 두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남들을 속일 때 그 마음의 근조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야곱은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을 온통 속여왔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서 두렵기 때문에 남들을 속여먹었던 야곱이 이 두려움을 극복했었던 지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말입니다. 야곱 이야기를 쭉 읽으면 이 야곱이 달라지는 지점이 나와요. 여러분 어디에서 달라지는지 아시죠? 이 야곱이 두려워서 어떤 짓을 했냐 하면 그 성경을 보면 일단 자기가 라반을 속여서 잔뜩 재물을 얻었는데 그 재물을 형 에서가 다 없애버리고 가져갈까 봐 재물을 두 패로 나눕니다. 두려워서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에서가 한쪽 공격하면 다른 쪽이라도 가져가려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 하면 형을 위해서 뇌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겁한 행동 뭐 했냐 하면 종들과 가족들을 자기 앞에다 다 앞세웠어요. 그리고 자기는 대열의 맨 끄트머리를 따라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차하면 자기 종들이나 가족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매력 없는 행동이잖아요. 되게 비겁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아니 배가 침몰하면 여자와 아이부터 구조하는 것이 상식인데 근데 지금 야곱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가족들 다 내팽겨치고 나 하나 살겠다고 지금 대열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 에서를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그저 야곱의 대열이 쭉 이동하는데 가족들과 함께 이동하는데 어디에 당도하냐 하면 야복강가에 당도하죠.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맨 후미에 따라가는 야곱에게 누군가 나타나더니 대뜸 씨름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날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 씨름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씨름하는 사람과 별별 얘기 다 했을 거잖아요. 밤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야곱이 나 지금 무섭고 두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날 씨름이 끝나고 밤이 다새고 동이 텄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밤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면 이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기는 사람. 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은 행동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떤 행동을 보여주냐 하면 먼저는 그때 이 씨름하다가 이제 엉덩이뼈를 다쳐서 쩔뚝쩔뚝거려서 이제 도망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쩔뚝거리는 다리를 갖고서 그 대열의 맨 앞으로 오죠. 목숨을 각오하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뭐하냐 하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형한테 용기를 내어서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고 나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들 두려워서 속여먹었던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진실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실천했었던 이스라엘로 달라지는 그 와중에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계셨죠.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속이는 것을 정당화하시는 분도 아니고 신천지에 대한 끈기를 갖고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라 속이고 연약하고 죄짓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이 진실을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변화의 계기가 되어주시는 가까운 곳에서 친밀한 곳에서 야곱이 달라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신천지 교인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얼굴은 정확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삶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란 하나님의 모습이란 메시아 예수 그분이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 예수 얼굴이 누구한테 필요하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신천지 교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제 야곱이 회상하면 이런 일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한테 죽임당할까봐 집 떠나서 길바닥에서 자게 됐을 때 야곱의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그 사닥다리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말씀하셨냐 하면 뭘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그 사닥다리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아브라함 언약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용기를 줬단 말입니다. 집 떠나서 고생하고 있는 야곱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닥다리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장면으로 돌아가요. 신천지 교인들에게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성경책을 보여주고 야곱 이야기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오히려 물어봐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물어봐야 해요. 그리고 야곱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참 형상인 메시아 예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성경 이야기를 꼼꼼히 알고 메시아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야곱 이야기에서 이만희 씨만 발견할 거예요. 근데 이만희 씨가 야곱 이야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성경을 직접 읽어가면서 확인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신천지를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는 모략도 좋게 보시는 하나님, 또 신천지의 끈기만 갖고 있으면 좋게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야곱과 같은 이만희 씨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요렇게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야곱이 속여왔지만 야곱이 진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었고 야곱이 계속 잘못해왔지만 연약한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야곱에게 확언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태까지 교회는 초대교회든 중세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진실을, 우리의 갖고 있는 진리를 어떻게 증언할지에 의해서 신학이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신학은 목사나 내지는 전도사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표현하는 것을 신학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헛소문을 지금 이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신천지라는 헛소문을 진실한 이야기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근데 진실한 이야기로 헛소문을 대체하기 위해선 우리도 빠지지 말아야 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뭐냐면, 첫 번째, 토막낸 이야기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반에 대한, 아 성경이 전체가 이런 그림이구나, 그리고 성경을 토막낸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할 때 아 저거 토막낸 이야기라서 잘못 봤구나, 앞뒤로 보고 전체를 봐서 아 이 이야기가 갖는 건 이런 의미야 라고 소개할 수 있게끔 토막난 이야기를 다시 연결시키는 작업이 오늘날 교회에게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는 남들이 얘기해주는 것, 믿는 것만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의 탁월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본 이야기, 내 이야기, 그 확신을 갖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실력 배양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죠. 그래야 지역사회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요. 낯선 사람들을 대면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어? 권사님,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신천지 교인이라는데 어떡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 중에서는 권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처는 일단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얘기해서 아, 지금 제가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들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해요. 가서 듣다가 설득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가서 그냥 이야기만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은 이야기를 갖고 와서 누구와 상의할 수 있죠?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서 아, 신천지 교인을 대면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라고 교회 목회자들과 상의할 수 있죠. 그러면 같이 가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참다운 이야기를 깨닫고 동안교회로 돌아오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게다가 지금은 신천지 지도부가 절반이 교체되었고 지금 위태위태한 지금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이만희 씨가 얼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만희 씨가 죽게 돼서 신천지가 붕괴하게 되면 그거는 박수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재난이 벌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만희 씨가 안 죽을 거라고 믿고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다가 신천지 붕괴와 더불어서 자기의 마음도 함께 무너뜨리려는 많은 사람들이 발생할 것을 우리가 지금 불을 보듯 뻔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건 예정된 파국이에요. 이 예정된 파국 앞에서 이 지역사회 안에서 동안교회가 교회다운 제스처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이야기를 꼼꼼히 배우고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아, 그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의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이것을 실천에 옮길 때 시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 사이비 이단 문제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절하게 응답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일 하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메시아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해석의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헤어지고 연인이 싸우고 친구들 간에 절교하는 그런 마음 아픈 장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관계가 깨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없는 것 하나 있었는데 성경 이야기의 진실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을 계시하시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주신 책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요약되는 이 한 책인데 우리가 이 한 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책을 통해 잘 알아서 이 지역사회 안에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 일상 속에서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고 어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동안 그 사람들과 신천지 교인들과 대면하는 것을 꺼려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개개인별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용하셨던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슬기롭게 이 사이비 이단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대에 꼭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준비하고 열심히 낼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서 이 임운동 일대에 하나님 한 분의 얼굴이 깨끗하게 닦이고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의 이야기의 주인공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강한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미혹으로부터 보호하사 말씀 위에 세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